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단계로 끝내는 피부의 생기와 보습을 충전하는 나이트 스페셜 스킨케어입니다. 간단하지만 특별한 스킨케어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계는 토너인데요. 저는 미스트를 화장품에 적셔 피부결을 닦아냈어요. 이 제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스트로 이렇게 토너처럼 사용하기에도 좋고 화장품에 듬뿍 적셔 스킨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수시로 뿌리기에도 좋아요. 피부의 세포수와 가장 비슷한 셀룰러 워터로 깊이 흡수되며 바로 수분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깔끔하고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굉장히 무난하지만 그래서 더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편집을 할 때에도 책상 위에 두고 수시로 뿌리는 제품으로 예전에 한 통 다 비우고 이게 두 번째 통이에요.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린 뒤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고운 안개 분사로 부드럽게 분사되어서 편안하고 미스트인데도 사용 후에 건조하지 않고 깊은 보습감이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앰플로 피부에 생기를 충전합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앰플 특유의 끈적임이 거의 없고 물처럼 주르륵 흐르며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는 편이에요. 마무리감은 매끈하게 피부를 코팅한 듯한 느낌이 들고 많지는 않지만 유분감이 살짝 느껴져요. 순수 비타민C 고함량 제품으로 아하나 바하와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피부에 따라 따가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에는 조금 따끔한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얼굴에 대충 도포한 뒤 저는 갈바닉끼기를 사용해 유효 성분을 조금 더 깊이 흡수시켰어요. 저는 집에 갈바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셜 케어를 할 때에는 종종 사용하는데 이런 기기가 없다면 손으로 여러 번 두드려서 흡수시키면 됩니다. 다시 앰플로 돌아가서 저는 비타민 앰플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 제품은 사용감이 편안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2주 정도 꾸준히 사용 중인데 피부결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져서 순수 비타민 20%로 완성하는 생기 탄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피부에 슬슬 광채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단계는 슬리핑 팩으로 보습을 채워줍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한 수분감이 많은 크림 제형으로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 베개에 묻지 않아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특히 답답하거나 영양감이 많은 슬리핑 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답답하지도 않고 흡수도 빠른데다가 보습력도 꽤 좋아요. 앰플과 마찬가지로 얼굴에 대충 펴바른 뒤 갈바닉을 이용해 흡수시켰어요. 물론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켜도 되고 페이스 롤러가 있다 함께 사용해도 돼요. 이 슬리핑 크림은 유분감이 거의 없어서 다음날 아침 피부가 너무 기름지지 않은데 확실히 일반 크림과는 다르게 피부결이 굉장히 보들보들 부드러워져서 부담없이 쓸 수 있어요. 약간의 시원한 쿨링감도 있어서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을 때 사용하면 조금 진정이 되고 특히 피부결이 푸석할 때 사용하면 부드럽게 흡수되며 피부결을 진정시켜줘요. 또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아서 피부 상태에 따라 한 번 더 덧바르기도 해요. 이 제품은 굳이 슬리핑팩이 아니라 크림으로 써도 될 만큼 흡수가 빠르고 향도 부담스럽지 않고 마무리감도 끈적이지 않아서 가끔은 아침에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을 시작할 때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는 사라지고 매끈하게 광채나는 피부로 완성됐어요. 저는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서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이 정도로만 스페셜 케어를 한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